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파사주파 8강 그래마 투 리딩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estinghouse Science Talent Search. 웨스트하우스의 과학 재능 찾기. 자, 라는 뭐 프로그램이겠죠. 자, 얘는 is the most prestigious. 최상급으로 썼고요. 가장 명성 있는 자, 컨테스트 대회네요. 그리고 이 대회는 3인칭 단수 제공해 주는데 제공 자 제공을 해주는데 4만 달러를 많이 주네요. 자, 한 5천만원 가까이 넘죠. 자,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데 as는 로서죠. 자격에 뭐로써 최고의 프라이스 상으로써 자 지난해 자 위드 자 1672명의 학생이 들어간 채로 자 위드 부대 상황에 뒤에 ing 썼네요.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거와 함께 혹은 들어간 채로 자, 탑 프라이즈가 주어고요. 1등 상은 was won 이겨지다의 win won won의 과거 완료입니다. 타졌는데 Adams Ezell 코헨에 의해서 동격이죠. 자, 17살의 senior 졸업반 학생인데 자, 뉴욕 시리에 자, 이 Adams는 탔어요. 자, for his invention 그의 발명품 으로 상을 탔는데 어부 뭐예요? Electrochemical 전자화학적인 붓 자, 그래서 페인브러시는 붓이죠. 전자화학을 사용한 붓으로 자, 이 페인브러시 뭐 이 전자브러시죠. 전자브러시는 있어 electric 전기 회로 서킷까지 서킷 회로란 뜻이에요. 돌다의 뜻이에요. 자, 이 전기 회로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단수고 단수 동사 자, 이 붓은 프린트 출력하는데 작은 형태 자 패턴을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on 어디에냐면 실리콘 서페이스 실리콘 표면 위에다가 자 그리고 자 patterns 또 형태들인데 자 형태들은 so tiny that so 되시죠 너무나 작아서 자 작아서 자 50개의 단어들이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fit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within이죠. 저 within the width. 자, 어떤 width는 넓이. 자, 그러면 인간의 자 머리카락의 넓이 안에 50개의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작다는 말이에요. 그 패턴이 자, 엄청나게 세심한 저 부실한 거죠. 자, if further developed 하면은 만약 더 개발되어진다면. 자, 개발되어진다면. 그래서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여기 어법. if developed 에요 개발되어지다에 자, 그 인벤션 아까 페인브러시였죠. 이 발명품은 could 조동사 또 동사 원형에 PPP로 걸었죠. 그럼 해석상 could 할 수 있는데 BPP 될 수가 있다 사용될 수가 있다 자, to make는 부사로 걸었어요. 자, to make 만들기 위해서 powerful 힘있는 저 힘있는 마이크로칩 을 자 for 컴퓨터들을 위해서 우리 뭐 나노공학 같은 거 할 때 뭐 설계판 만들 때 더 세심하게 그릴 수 있으면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절로 풀었어라 답이었는데 if it were 자, further develope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여기서는 if it were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if it were to be developed 이렇게 to 부정사로 걸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to be pp to 부정사 플러스 수동체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썼네요 그냥.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컴퓨터용 마이크로칩은 나중에 이 사람이 개발한 페인 브러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지가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소재는 우리 천재소년 아담 Ezell에 관한 왠지 좀 인도 느낌이죠.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붓을 발명한 아담즈 Ezell.